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삼성그룹 기업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기사를 접해서 아시겠지만 올해 삼성그룹의 상반기가 그룹 공채로서는 마지막 공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집중하셔가지고 기업에 대해서 분석하시고 그리고 그 기업에 맞는 자기소개서도 작성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자, 삼성그룹 많은 변화가 있었죠. 여러분들도 그 기사를 접해서 많이 아실 텐데 변화가 있다 보니까 그 변화들이 속속들이 지금 그룹 계열사라든지 이런 데로 전파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곧 있으면 삼성 채용이 시작이 되는데 아마 채용 설명회를 지금 진행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기회가 되신다면 채용 설명회 꼭 한번씩 가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갈 수가 없다, 시간적 여건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꼭그 포털 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 어떤 채용 설명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꼭 한번씩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마지막 공채이고 그리고 또 기업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변화가 있다면 분명히 채용 설명회에서 나오는 어떤 내용들이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꼭 기회를 가지고 한번씩은 찾아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요. 삼성그룹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룹 홈페이지에서 그룹의 이슈와 그 다음에 직무 분석, 조직 문화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변화가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알아두셔야 될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삼성그룹이라는 곳이 쭉 길게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한 번의 어떤 상황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이 변화 때문에 계열사로 채용이 변화가 바뀔 수 있다. 그럼 결국에는 상반기랑 하반기가 차이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 이 점을 좀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자, 첫 번째는 삼성그룹에 대한 소개인데요. 분명 여러분들 그 채용 시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셨을 텐데 재밌는 게요. 채용 시즌에 홈페이지는 안 들어가 보시고 채용 그 부분만 나와 있는 뭐 커리어스 뭐 이런 데 들어가셔서 그쪽만 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꼭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왜냐? 자, 그룹사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이런 화면이 나오네요. 네. 4월 3일 삼성그룹 홈페이지 서비스가 모두 종료됩니다. 아마 분명히 여러분들이 서류를 제출을 하시고, 그리고, 아마 인적성 검사 보시기 전에 또는 면접 보시기 전에, 이렇게 홈페이지가 사라지게 될 텐데, 서비스가 종료되기 전에 여러분들도 여기서 얻어갈 수 있는 정보들이 있으면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 두시고 그 정보를 모아놨다가 나중에 면접 때좀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곧 있으면 서비스가 종료되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전에 여러분들 필요한 자료들 다운받아 놓고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것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CEO 메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개의 메시지가 있는데, 자, 그 중에 첫 번째 메시지를 보니까, 위기극복 신경영. 예, 이 신경영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나부터 변하자. 네. 분명히 그, 자기 자신부터 변화를 가지고 와야, 뭔가 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 이런 게 포인트가 될수 있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었나요? 추후에 이런 내용들이 어떤, 면접 질문으로 충분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관습이 있는데 그 관습을 깨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안 좋은 습관을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CEO 메시지를 잘 보시고 어떤 것들을 좀 포인트로 하는지 일단 첫 번째가 이거였죠. 신경이 나부터 변하자. 변화라는 것은 결국엔 혁신을 가져오는 거다.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인재를 중시하는 경영 철학. 네. 인간 중심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밑에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은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인류 사회의 발전을 공헌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 중심. 그 예전부터 삼성 그룹 같은 경우에는 교육의 왕국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또 인재들이 좀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그 발전한 것들을 또 사업에 녹여낼 수 있도록
결국에는 이제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이라든지 교육들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간 중심이라는 거는 인재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고객이라는 부분 이두 가지에 대해서 좀 나눠서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인재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인재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게 중요할까요? 네. 스스로 자기 개발을 하고 또 본인께서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들, 그다음에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역량들, 그리고 갖추었던 능력,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제품의 최고의 서비스, 최고의 제품, 이런 내용들은 역시나 삼성이 1위인 기업이고, 그리고 제품 분야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고, 그리고 고객 서비스도 계속 향상시키고 있든, 이런 부분들을 중요시하고 있고,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다, 머물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기술을 중시하는 경영 철학. 이 경영 철학, 기술을 중시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뭐 전자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제조 쪽에 그 사업이 더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기술을 중시하는데, 그래서 인문학도라든지 이런 상경, 사회계열 이런 분들에게도 기술력에 대한 중요함을 계속 인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앞선 기술력과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이 기술력을 갖추기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나눔과 상생. 상생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대기업들도 또 중소 중견 기업도 또는 협력 업체하고 상생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은 들진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상생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상생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뭐 어떤 글을 쓰거나 또는 답변을 하실 때도 나 혼자 뭐 리더로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함께 같이 뭔가 합작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면 또 여기 CEO 메시지 경영 철학에 또 연관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경영 철학을 한번 들어가 봤더니 사람과 사회를 생각하는 글로벌 인류 기업. 네. 사실 이제 글로벌 인류 기업이죠. 굉장히 큰 기업이고 한국을 몰라도 삼성을 아는 외국인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삼성은 브랜드 가치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경영 철학에 들어가 보면요. 경영 이념과 그다음에 경영 원칙, 핵심 가치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들이 있는데 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세부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경영 이념입니다. 경영 이념 보니까 계속 나오는 게 인재, 기술, 예, 공헌 이세 가지가 나오고 있네요. 인재라는 말을 빼먹지 않고 있죠. 그만큼 삼성은 인재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 또 인재를 양성화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술, 당연히 기술력에서도 압도적으로 뭐 1위가 될 정도로 굉장히 타이트하고 또 좋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기술력 부분도 아무래도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삼성그룹이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여기 핵심 요소들이 있어요. 인재 기술 바탕, 뭐 최고 서비스, 인류 사회 공헌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가볍게만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하나 포인트가 나왔네요. 기업 목표. 이 기업 목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는 성과라는 것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삼성이라는 그룹 외에도 뭐 다른 그룹도 그렇겠지만 성과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기업에서 중요시하고 있거든요. 성과를 냈을 때 그만큼 연봉이 됐든지 아니면 인센티브가 됐든지 그런 비용들도 많이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업의 목표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데 그 목표는 결국에는 성과 달성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 이 내용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에세이, 삼성의 에세이 쓴다면 어떤 부분에서 성과를 달성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포인트를 좀 맞춰서 작성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삼성의 경영 원칙을 봤더니 다섯 가지의 약속이 있네요. 뭐 법과 윤리를 준수한다. 뭐 글로벌 시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도 하나씩 읽어보시고 여기 경영 원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세부 원칙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다 숙지하라는 게 아니라 내용들을 읽어보시면서 아, 삼성이란 그룹은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진출해 나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낼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꼭한 번씩 들어가 보셔가지고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다섯 가지의 중요한 경영 원칙은 기억해 두시고 세부적인 부분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 번씩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자, 여기 보면 또 삼성 성공의 DNA, 뭐 이런 DNA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현대자동차에서도 나오고 이 DNA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삼성인으로서 삼성의 그 혁신과 창의 이런 DNA를 갖추고 삼성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사고 삼성인의 사고와 행동에 깊이 체화된 신조라는 말이 바로 요 내용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창업 이념과 삼성 전신, 그다음에 경영 이념 이런 것들을 다 내재되어 있는 이 기업 정신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서 삼성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는 많은 것들을 제공을 해줄 겁니다. 기업은 특히 삼성그룹은 인재 육성,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아마 핵심 가치 속에서도 삼성인의 피가 흐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기업 정신에 대한 설명들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 가치의 다섯 가지를 한번 보면요. 네, 여기 인재가 제일이다라는 말이 사실 그 페이지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나와 있거든요. 그만큼 인재를 중시한다. 인재를 키운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인재 중심의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다음에 변화를 선도한다. 사실 그 삼성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선도하죠. 특히 이 채용 부분에 있어서도 삼성의 변화가 다른 기업들에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룹 공채가 이번까지 진행되고, 만약 하반기에 진행이 되지 않고 계열사별로 간다면, 역시, 네, 그 부분에 대한 변화가 다른 기업들에게도 충분히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변화를 많이 시도하다 보니까, 면접에서도, 창의성 면접이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 삼성에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씩은 생각해 보셨을 면접이긴 한데요. 질문 자체도 너무 좀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들도 나오고, 다만 그 질문과 그다음에 내가 생각했던 산업 또는 내가 생각했던 직무와 연관성을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보시지 않아서 당황해서 답을 못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자, 그다음 모두의 이익에 기여한다. 상생이란 말이 아까 나왔었죠? 상생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우리만의 수익이 아니라 함께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중요시한다라는 부분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최고. 최고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은 기업에서 최고가 되는 것도 좋지만 기업의 최적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의미냐?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의 최적화된 인재가 돼야지만 최고가 될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단순히 최고가 아니라 최적합화된 인재로서 최고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최고를 지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거는 최고로 뭔가 제공해 줄수 있는 기술력, 최고로 뭔가 제공해 줄수 있는 서비스, 이런 최고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시고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최고라고 꼽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경험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해보시는 게 좋겠죠. 정도 경영. 뭐, 기업이라면 모두 요즘에는 정도 경영을 얘기하고 있죠. 언제나 좀 바른 길을 간다. 그리고 또그 기업의 이념이라든지,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비윤리적인 게 아니라 윤리적인 부분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들을 핵심 가치에 넣고 있습니다. 요 다섯 가지 핵심 가치는요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서류를 쓰시거나 면접 때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아까 그 앞부분에 그 신경영이라고 CEO 메시지를 보면 첫 번째 나왔던 내용인데 자 신경영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라고 봤더니 현실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과 자기 반성을 통해서 변화, 네, 변화를 가져온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죠. 변화를 가져오는 부분이다. 결국에는
처음에 나왔던 그 CEO 메시지처럼 자기 자신부터 변화를 해야지 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 이런 것과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질 위주의 경영을 실천해서 인류사에 공헌한다. 그러니까 계속 변화와 공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삼성이라는 그룹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높을 뿐더러 국민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공헌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사실 진심이 좀 담긴 노력이고, 또그 진심이 담긴 노력으로 여러분들 다가갔을 때좀더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 신경영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은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체크를 해 보시고요. 저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위기의식. 네. 위기의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1등이라고 해서 막 안주하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뭐 2등과 3등과의 차이가 많이 난다 하더라도 항상 위기의식을 갖고 뭔가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는데, 삼성은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고, 늘 그러기 때문에 1등의 또 다른 1등, 예, 따라올 수 없는 1등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신경영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한 번씩 꼭좀 읽어보시고, 어떤 부분들이 타겟이 되고, 포인트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첫 번째. 예. 국내 대표 기업으로요. 지금 수출의 21%를 담당하고 있다. 그만큼 굉장히 큰 규모의 수출을 담당하고 있을 만큼 삼성이라는 그룹은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할수 있고요. 수출의 21%라면 정말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또 협력사로 또 오면서 또 삼성이 이 수출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협력사랑 같이 또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도 이 전자 부분에 있어서 또는 뭐 디스플레이나 뭐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점점 이 수출 분야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다만 지금 뭐 중국의 제재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시대적인 상황인 거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할수 있겠죠. 또 삼성 연역을 보면은 이게 전체적인 연역이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최근 연역이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셨을 때이 최근 연역을 딱 클릭하게 되면 이 지금 나와 있는 연역과 바로 연결된 기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연역이라는 거는 그만큼 기업에서 강점이 될수 있는 것들을 이슈화 시키는 거다 보니까 꼭한 번씩 들어가셔서 체크해 보시고, 체크한 그 기사들을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한데, 요 내용들은 제가 뒷부분에 기업 이슈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예, 지금 현재 전 세계 기업 중에 7위에 랭크하고 있고요. 예, 518만억 달러. 네, 야, 굉장히 큰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만큼 삼성이라는 기업은 브랜드 가치가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세계, 전 세계적인 수준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업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외국에서 전자 박람회가 있거나 이러면은 꼭 삼성이 참여해가지고 본인의 기술력들을 보여주고, 또그 기술력을 통해서 사업을 수주해오고,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브랜드 가치가 2016년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예. 상승 곡선을 타고 있으니까 계속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분명 뭐 계열사에서 어떤 노력을 하냐도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브랜드 가치의 존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삼성그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외에 삼성에는 어떤 계열사가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크게 뭐 전자 분야도 있고요. 중공업, 건설, 금융, 서비스, 그리고 뭐 사회 분야, 문화 분야도 있습니다. 근데 사회 문화 분야는 너무 좀 내용이 많아서 이렇게 큰 단락으로 한 4개 분야별로 계열사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드릴 텐데, 이 계열사 하나하나마다 설명을 드리다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다 보니까 대표적인 계열사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 분야. 뭐 전자 분야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가장 대표적인 계열사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 보면 디스플레이도
발전해 나가고 있고, 요즘에 그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SDI나 SDS, 이런 계열사도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은요, 그룹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 계열사별로 클릭을 했을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 한 번씩은 들어가서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참, 그 면접 볼때 아주 쉬운 질문인데, 아, 우리 회사에, 우리 기업의 대표님이 누굽니까? 근데 그걸 대답 못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생각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대표자 성함 가장 첫 번째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당연히 내가 가야 될 기업에 대해서는 대표님 성함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뭐 뉴스에 관련된 부분, 네, 삼성 뉴스에 들어가서 삼성전자만의 뉴스의 기사도 쫙 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슈가 되는 것들은 뭐가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하고 건설계열 쪽에서는 이제 삼성물산에 대한 내용을 가져왔는데, 삼성물산은 뭐 건설 분야에도 외에도 뭐 상사 분야도 있고 다양합니다. 자, 요즘에 그 건설 분야 어떻습니까? 예, 그 내수가 별로 좋지 않죠, 사실은. 그래서 해외에 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만약에 여기서 건설 분야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외국어 능력을 키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 요즘에 그 내수, 안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설 분야에서는 건설이라기보다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사실상 좀 활성화되어 있고, 건설 분야는 해외에 나가서 직접 건설을 하는 부분이 더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에서 외국어 능력 키우시는 거가 중요하다는 거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중공업, 뭐 엔지니어링 등이 있는데, 중공업 분야는 뭐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국을 맞았습니다. 네. 그 중공업, 뭐 한진중공업 이후에도 뭐 중공업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얼어붙은 상황이고, 그리고 또 중국에서 또 제재가 들어오면서 발주했던 것도 뭐 발주를 안 받겠다는 등뭐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공업 분야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분명 돌파구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뭐큰 선박만이 아니라 작은 선박들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앞으로도 선박을 가지고 할수 있는 그 사업의 돌파구를 찾아낸다면 뭐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그 계열사의 어떤 부분들이 나와 있는지 한 번씩 꼭좀 들어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금융 계열입니다. 제가 삼성 카드를 가져온 이유가요. 여러분들께서 기회가 되시면 이 카드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변하고 또 굉장히 빨리빨리 대처하고 대응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특히 그 삼성카드 같은 경우에는 삼성카드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이 급변하는 시대, 그리고 또 카드사 같은 경우에 또 빨리빨리 변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뭐 그런 것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계열은 서비스 계열입니다. 서비스 계열 같은 경우에는 뭐 물산에 보면 뭐 상사, 뭐 패션, 뭐 리조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1기획, 네, 기획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한번 좀 드리고 싶은데, 기획사의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준비할 때 기본적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것들이 공모전도 많이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인턴 경험을 좀 굉장히 좀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기획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사실은 경력자를 굉장히 선호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신입이라면 합격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그만큼 스펙이 높을 수도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번에 가져온 거는 삼성의료원입니다. 예, 매번 그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기업 부분만 얘기하다 보니까 병원에 대해서 또 관심이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보건계열 학생들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보건계열에 관련된 내용을 뭐 잠깐 아주 간략하게만 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과거의 보건계열이라고 하면 그냥 면허증만 취득하고 올수 있는, 예, 그런 그 기회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변화가 있습니다. 무슨 변화가 있냐면, 인사 담당자들도 좀 경험이 많았던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과거에 면허증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만이 아니라 면허증 외에도 대외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 왜냐하면 뭐 의료원이다 보니까 다양한 환자들도 만날 것이고, 다양한 보호자도 만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과 뭔가 관계를 맺어봤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좀 선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점을 좀 기억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이제 계열사 부분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다음 이번에는 그 삼성그룹 홈페이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할 건데, 이슈, 예, 그리고 직무에 대한 분석을 하겠습니다.
뭐 직무 분석은 또 굉장히 다양한 직무들이 있다 보니까 그 직무들을 다 소개해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여러분들이 어디 들어가서 직무 분석을 보시면 도움이 될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그룹의 이슈. 예, 삼성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삼성 뉴스라는 게 있어요. 한 번씩 들어가서 보셨나요? 네. 그 뉴스에 들어가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SDS라든지 SDI, 뭐 전자, 네, 아무래도 이 분야의 산업들이 지금 계속 뭐 발전하고 있고 계속 뭐 신기술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 분야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야에 대한 내용들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런 쪽의 그 기사들은 작년 기사들이 조금 많아서 제가 요 부분 SDS나 SDI나 삼성전자 요세 가지의 이슈가 될수 있는 내용들을 조금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아, 이게 참 좋은 거일 수도 있지만 안타까운 거일 수도 있는데 인공지능이죠. 네,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에 대한 솔루션의 개발과 공개를 하고 그다음 여기 보니까 생체 인증과 연계한 금융 솔루션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굉장히 큰 포인트다라고 할수 있고요. 여기 내용 기사를 잘 보면요. 이 탑재된 챗봇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대화를 할수 있대요. 결국엔 뭐냐면 고객이 아 이번에 뭐 출시될 새로운 뭐가 있나요? 기능은 뭔가 이러면은 응대를 하는 게 이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로봇이라고 할수 있겠죠. 예. 인공지능의 어떤 기능들이 이제 그런 거 부분들을 해결해 줄수 있고 해소해 줄수 있다. 결국에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좀 줄어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서 궁금해했던 내용들을 오히려 더 정확하게 고객들에게 전달해 주고 또 실시간으로 뭐 업데이트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알려주니까 고객의 입장에서는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외에도 그 넥스샵이라는 걸 보면요. 매장의 재고, 뭐 매출, 구매이력 이런 거를 모두 다 지원해 주는 판매 솔루션. 네. 이런 솔루션이 또 있고, 그 다음에 마케팅, 그 패턴을 해서 마케팅을 가능해 주는 솔루션이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이 패턴이겠네요. 고객의 패턴. 네, 어떤 패턴으로 가는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한번 간단한 문제를 한번 내어볼게요. 자, A라는 매장에서 고객이 1분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구매는 하지 않았어요. B라는 매장에서 고객이 3분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C라는 매장에서 고객이 2분간 머물렀고 구매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매장에 매출을 올리기 위해선 A와 B와 C 이세 군데 중에 어디에 할인 쿠폰을 줬을 때 과연 매출이 올라갈까요? 네. 대부분의 분들은 뭐 구매했던 C를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가장 많이 고민을 했던 B 매장에 할인권을 준다면 고민이 그만큼 길었다는 게, 아, 할까 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할인권이 있다면 어떨까요? 예, 당연히 구매를 할수 있겠죠. 그럼 어떤 고객들의 패턴을 또 읽고, 또그 고객들의 패턴에 따라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솔루션, 이런 것도 있는데, 마지막 노랗게 체크된 부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객이 은행 지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대요, 이제. 방문하지 않고 상품 상담과 계좌 개설, 계약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할수 있다. 예. 결국엔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네. 지금 현재도 그 금융권의 매장이, 어떻게 보면 은행 지점들이 줄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와 또 맞물려서 더 줄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이렇게 개발이 된다면, 그 인력이 좀 필요하지 않지 않나. 결국에는 인력은 줄어들고, 일을 할수 있는 인력은 줄어들고, 이런 시스템이 더 활성화돼서 기업의 입장에선 좋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인력에 대한 고정비가 줄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 일을 찾고자 하는 취준생의 입장에서는 점점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지금은 이런 인공지능 기반으로 계속 활성화되고 있고, 결국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4차 산업혁명 이런 것과도 연관성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삼성 SDS에 또 지원을 하고 싶다. 그러면 SA 3번 문항 아시죠? 이슈에 대한 부분. 그런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이런 기사와 연결시켜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 보시는 것도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 SDI 쪽을 한번 볼까요? 네, 여기 갔더니 배터리 공급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에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40만 개가 24개 컨테이너에 설치가 됐대요. 이만큼 지금 이 배터리 시장에서도 삼성은 지금 1위가 되기 위해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배터리 공급을 하면서 70만 개 여기 내용 보이시죠? 70만 개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큰 규모라고 나와 있고 네. 그 지원한 부분 여러 업체들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담당할 수 있을 정도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속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엔 이런 배터리 부분은 배터리 사업이 앞으로도 확장성이 있다 보니까 아마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쟁사가 될수 있는 그 LG에서도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삼성 SDI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실 거라면 이 배터리 분야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만약 여기 지원하는데 제가 연구 분야라든지 기술 분야가 아니라 하더라도 배터리 분야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는 알아두실 게 필요하거든요. 또이 기사를 보다 보면 이렇게 잘 모르는 용어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용어들을 설명해 주는 이유가 뭘까요? 네. 기업이 지원하실 때, 만약에 제가 제조다 또는 식품이다. 근데 저는 그쪽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그쪽에서 뭐 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겠다. 라고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 그리고 제품에 대한 용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많이 알아두면 알아둘수록, 면접을 보시거나, 서류를 작성하시거나, 또 실제 입사하셔가지고 업무를 보실 때 오히려 도움이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해 두시라고 이렇게 용어 설명도 잘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ESS, 예,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한 번씩은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은 제가 두 가지를 좀 가져왔는데요. 예, 지금 업계 최초로 페이스북 비디오 앱을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 삼성전자가 여기 내용 보시면은 10억 명 이상의 사용자 수를 보유한 페이스북과 파트너를 맺었어요. 맺고 TV 업체로는 최초로 페이스북 비디오 앱이라는 것을 개발했다는 것. 그럼 이제 이 페이스북 비디오가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를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기사의 내용이 많아서 요약을 좀 해봤더니, 보면 친구가 공유한 영상이라든지 좋아하는 페이지 영상, 이런 영상들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볼수 있는 거죠. TV로서. 예. 결국엔 여러분들이 이 TV 내에서도 핸드폰에 있는 또는 인터넷에 있는 다양한 매체들과 또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다볼수 있다는 그런 부분까지 나와 있고요. 그다음 이 TV에 또 LED 외에 또 발전된 부분이 하나 더 나오거든요. 바로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 텐데 화질 자체도 굉장히 좋아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삼성전자에 지금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페이스북 비디오 앱이 어떤 건지는 한 번씩은 체크를 해보시고 내가 직접 이거를 한번 사용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물론 구매를 해서 사용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장 같은 데 가셔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연동이 되거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거예요. QLED. QLED라는 건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이번에 이제 처음 출시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두셔야 될게이 삼성에서 이렇게 신기술을 얘기하면서 그만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앞으로도 뭐 수출이라든지 또는 기술력에 있어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지난해에서도 굉장히 이 TV 시장에서 평판이 좋았고 점유율 또한 높았습니다. 그런 점유율이 앞으로 이런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한번 보면요. UHD TV 시장에서도요. 점유율이 47%인데 2위와 4위 합산보다 높다는 거는 그만큼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그 신규로 계속 나오는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께서 산업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산업의 이슈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취업 준비를 하실 때 이런 이슈들을 좀 활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기회 되시면 기사를 한 번씩 들어가셔서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기사를 찾을 때 하나의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요 내용만 보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뭐 QLED의 명칭을 가지고 또 검색을 해보시면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체크를 해 가시면서 기사를 좀 읽어보시고 앞으로 어떤 전략을 펼치면 좋을까 이런 것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무 분석 부분으로 좀 넘어가서 직무 분석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그룹사에 들어가면은 직무에 대한 설명들이 직무 세부 직무로 나와 있는 것보다 이렇게 인터뷰 형태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들어가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직무에 대해서 소개도 나와 있지만 뭐 하루 일과가 나와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원하시는 분들께 이런 것들은 좀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 이런 팁을 얘기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을 잘 체크해 두시면 좋겠는데, 제가 두 가지 직무에 대해서, 두 가지 뭐 기업의 직무에 대해서 조금 가져봤으니까 어떤 내용들을 보시면 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요. 어떤 일을 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네. 해외에서 팔리고 있는 바이오 의약품을 만들기 위해서 세포를 받아와서 위탁 생산한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팔리고 있는 어떤 뭐 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여와서 여기서 배양하고 키워서 다시 더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키워서 양수를 늘려서 판매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여기 해외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뒷부분에 바로 나오는데 바로 외국어 능력을 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점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여기에 목표를 봤더니 빠른 시일 내에 좋은 품질의 세포를 키우는 것. 네, 이게 목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좋은 품질의 세포를 키우는 것. 어떤 방식이 있는지. 여러분들, 실제로 이쪽에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 연구 개발이라든지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어떻겠어요? 예, 실제 학교에서, 랩실에서 생활했을 때 어떻게 했었는지 그런 것들도 연관을 짓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근데 참 재밌는 게, 학교에서 배웠던 부분보다 실제로 가서 일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배웠던 부분과 전혀 다른 일들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연구 실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잘 기억을 해 두시고, 현직자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체크해 두시고, 현재 어떤 실험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배양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알아두실 필요도 있습니다. 취준생의 그 팁을 주셨는데, 보니까 일단 목표가 같아야 되고, 목표 같으니까 협업이 필요하겠죠. 협업은 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문 자체도 여러분들이 어떤 협업을 했던 경험도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실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또 공헌했던 기업이라든지 팀에 공헌했던 부분 이런 것도 물어볼 겁니다. 제가 여기다 이런 표시는 안 했는데 이거는 너무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 사실 이거는 어떤 직무에도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다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게첫 줄에 글을 쓰실 때 너무 단답식의 느낌, 성격의 장점이 꼼꼼합니다. 꼼꼼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내용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이 꼼꼼한 성격을 바탕으로 어떤 경험에 있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경험에 대한 결과치에 대한 부분을 결론으로 제시해 주는 것,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영어 말씀을 드렸는데, 아, 여기 보니까 모든 회의가 영어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영어가 좀잘 돼야지 본인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아무래도 의사소통 부분에 있어서 영어를 쓰고 있는데 한국말을 전달하는 것보다 외국어를 쓴다는 것 자체도 어렵겠지만 그 내용을 또 의사소통을 하면서 본인의 의견을 전달하는 거 쉽지 않겠죠. 그만큼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외국어 실력이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 지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업에 지원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외국어 실력을 키우셔야 된다는 거는 꼭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관심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 MD일 것 같아요. 그래서 MD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가지고 왔는데, MD를 보면요. 옷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 그리고 그다음에 상품의 아이템을 총괄하는 MD. 이렇게 나와 있네요. 기획하는 MD랑 같이 묶여 있네요. 여러분들 좀 알아두셔야 될 게, MD라는 그 직무 자체는 고객을 많이 만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사실상 고객을 만나는 것보다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기획을 하는 게좀더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획력을 굉장히 강조하는 직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획을 잘해서 결국엔 그 기획을 잘했을 때그 기획서 발표하고 그게 통과가 되면 마케팅 부서에 가서 그게 마케팅으로 또 이루어지는 이런 방식으로 가기도 하니까요. 어떤 것들, 어떤 부분들을 기획해 왔는지 또 내가 기획해 봤던 경험들이 있는지 그게 또 아무래도 패션이다 보니까 패션 분야에 연관성이 있으면 더욱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팁을 두셨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나와 있는 게 좋아하는 일이 명확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옷은 꼭 아니었지만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데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좀 나와 있고 그다음에 MD는 이런 말이 나와 있네요. 기존에 없던 제품을 세상에 만들어내는 사람보다 멋진 삶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보다 유에서 유를 만들면서 또 새로운 것들을 계속 창출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네, 이 MD의 조건이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만큼 오히려 아이디어도 많이 내야 되고 기획서도 많이 써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고 벤치마킹을 또 많이 해야 되는 곳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께서 그 기획서라는 거에 대해서 좀 오해할 수가 있는데 기획서는 페이지가 많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정말 기획을 잘 하시는 분은요. 기획서를 원페이지로 하나 만들어서 한 장짜리에 모든 것을 넣는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기획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면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게 텍스트로 풀어내는 기획보다는 도식화시키는 기획이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온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식화시켜서 이번에는 뭐 발표를 하거나 이럴 때도 한 번씩은 적용시켜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거에 뭐 기본적인 기획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예를 들면 로직트리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로직트리라고 해서 하나의 내용을 놓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트리 형태로 풀어나가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관심을 갖고 또이 기획서에 관련된 교육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접해보시고 공모전에 실제로 기획자로서 참여하시고 도전해보시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또 여기 보니까 열정과 겸손. 저는 이 겸손이란 말이 굉장히 와닿는데요. 왜 이거를 썼을까? 저도 남들 고민해 봤을 때, 저도 기획자로 일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내가 좀 했던 기획, 내가 했던 아이디어, 이런 아이디어가 사실은 전 생각했을 때 좋을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봤을 때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상대방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는, 그런 분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리고 뭔가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분들은 자기의 창의를 무시당하는 것도 굉장히 또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잘했다 하더라도 조금 고개 숙일 수 있는 그런 겸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아이디어 많이 내는 거 좋죠. 예, 좋지만 현실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그냥 툭 던지는 브레인스토밍 같은 그런 아이디어 회의 여기서만 끝나지 말고 나왔던 그 내용을 어떻게 전략을 짤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겸손, 그다음에 열정. 열정은 뭐 당연하겠죠. 어떤 기업에서나 다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 열정은 기획서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열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또 삶의 변화를 가져와 주는 것. 이게 바로 MD가 하는 업무다. 그런 거와 관련된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쌓으실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쌓으셨을 때 취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직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 삼성그룹이라는 본 것보다 계열사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가져와 봤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최고다. 최고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높은 연봉과 성과가 조금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치열한 경쟁 구도일 수 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성과가 높으면 높을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내부에서 같은 팀이지만 또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저희도 예전에 그 하나의 부서에 팀이 세 개의 팀이 있었는데 서로의 영역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압박들도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성과적인 측면에 대해서 굉장히 또 성과를 잘 내면 다른 팀들보다는 또 복지라든지 이런 것도 대우받는 것도 있었고 그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제도 같은 경우에는 머물러서 일을 꾸준히 가서 뭐 여기서 좀 안정적인 부분을 가는 이런 분들보다는 새롭게 뭔가에 계속 도전하는 분들,
도전하는 분들이 아마 성과주의 이런 부분에 잘 맞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또 삼성 카드 보니까 영업이란 네,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씩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영업, 네, 영업이란 무엇인가요? 네, 영업이란 뭡니까? 라는 질문과 영업이란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의 차이가 있거든요. 영업이란 뭡니까?는 약간 정의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영업이란 뭐라고 생각합니까?는 생각에 대한 본인의 생각, 영업에 대한 생각을 묻는 건데 아무래도 카드다 보니까 조금 더 영업에 대해서 개인 영업도 있을 것이고 또뭐 기업 영업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트렌드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영업에 대해서 또 체험한다면 여기서 또 체험하셨을 때 정말 한번더 영업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그다음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까 처음에 제가 직무 소개해드렸던 그 부분인데 또 연령층이 굉장히 젊대요. 젊다고 해서 좀 자유로운 분위기. 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약간 보수적인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기업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젊은 연령층이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 더 자유롭게 분위기를 형성되어 있으니까 일하기 편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똑같습니다. 보수적이건 보수적이지 않던 똑같은 건 뭐냐면 다 성과를, 결국 아웃풋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자유롭게 하던 자유롭지 않던 결과를 중요시한다라는 것은 꼭 여러분들 생각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좀 알아가야 될 포인트를 좀 정리해 드리면 삼성그룹이 이제 곧 있으면 그룹 공채가 시작이 되는데 그게 공채가 올해 상반기가 전체 공채에서 이제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아까 처음에 메인 페이지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4월 3일 날 네, 삼성그룹 홈페이지가 문을 다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네, 그 전에 홈페이지에 가서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체크해 두셨다가 어떤 것들을 또 기업에서 요구하고 어떤 것들을 이슈화시키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체크해 보시고 이슈 같은 경우에는 삼성 뉴스라는 걸 활용하셔서 들어가서 보시면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도 좀 체크해 보시면 아마 취업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삼성그룹은 굉장히 큰 조직이다 보니까 뭐 일일이 계열사를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계열사를 선택하셨다면 그 계열사 집중으로 오히려 더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 바탕으로 삼성 홈페이지 잘 분석하셔서 꼭 삼성그룹 채용에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